선거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,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. 네, 국민의 뜻이 선거에 올바르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필요하기에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가 제한됩니다. 기부행위 제한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올바른 선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제정됐습니다. 자,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정당 또는 국회의원, 국회의원 등의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, 형제 자매에게 채무의 변제, 대여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. 그럼 몇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.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자신의 측근을 통해 공천심사위원에게 고액의 공천 헌금을 제공하고 같은 정당의 전 대표에게 고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 공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배우자에게 어떠한 시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경선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고액을 제공한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. 기부 행위 제한 금지 사례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직 성명이 게재된 근조 축하한도 전시할 수 없습니다. 국회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혼주 또는 결혼 당사자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. 동창회의 정관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것 외에 별도로 기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돼 분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.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 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식사와 공연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 수용보호시설 구호기관,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물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내 유관기관 단체장, 이취임식에 화한 화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단체의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, 노래자랑대회 등 내부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없습니다. 후보자가 되려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모범 당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없습니다.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, 사무기기, 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.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전문 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, 세무 등 전문 분야에 관한 무료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. 누구든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, 그 제공의 약속, 지시, 권유, 알선, 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요. 자, 그럼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원봉사자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짜장면 등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홍보원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 자, 그럼 선거일 후 답례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.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,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구민에게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 축하 또는 위로, 그 밖의 답례를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 방송, 신문 또는 잡지, 기타 간행물에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.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
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른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. 일반 선거 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.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개시할 수 있는 현수막 1매를 초과하여 개시한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 구민의 성원에 대한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 인사장을 선거 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행위는 가능합니다. 지금까지 기부 행위와 관련한 선거운동 사례를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.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사항은 국번 없이 1390으로 연락주세요.